레미안 원베일리 청약 분석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약 제도와 관련해서 좀 집중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타의 단지들 대비 청약 제도의 적용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미안 원베일리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행이 될 강남 재건축 단지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비슷한 양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반 분양분이 224가구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입주자 모집 공고 발표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이 보도 내용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전용 면적 46제곱미터부터 74제곱미터까지만 일반 분양으로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작은 이 공급 평형 46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발표된 평당 가격이 5,668만 원이었죠. 20평형에 대해서 5,668만 원을 곱해보면은 10억이 넘는 가격으로 산출이 됩니다. 물론 평균 가격 개념이기 때문에 개별 주택형에 적용을 할 때는 평당 가격이 약간씩은 변동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오차를 감안한다 손 치더라도 최소한 9억은 다 넘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양가격 자체가 9억을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청약 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가장 먼저 특별 공급과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단지들을 분석을 해드릴 때는 항상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내가 특별 공급 요건에 해당되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해당된다면 당연히 특별 공급 먼저 지원을 하셔야 된다.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레미안 원베일리에 있어서는 그 말씀은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분양가격이 9억을 넘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이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 2 항목을 보시면 투기 과열 지구에서 분양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 공급을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2018년 5월 4일부터 이 법률이 적용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제35조부터 4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라고 되어 있죠. 이 35조에서 47조까지 열거되어 있는 특별공급 대상들,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노부모 부양자 등 여타의 모든 특별공급이 분양가격 9억을 넘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일반공급만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당첨자들의 청약 가점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주택 건설 지역 우선 공급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만큼은 큰 변동사항 없이 여타의 단지들과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제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4조를 보시면 투기 과열 지구인 경우에는 2년 이상 그 거주 기간을 정해서 같은 순위에서는 그 거주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는 조항, 이제는 굉장히 친숙하실 겁니다. 서울특별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신 분들이 이제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이 서울특별시 2년 미만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갖고 계셨던 서울 수도권의 주요 단지들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 지역 1순위에서 다 마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레미안 원베일리도 아마도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하신 분들 그 선에서 대부분 다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 대출 제도 때문에 이 레미안 원베일리에 대해서 아예 이제 꿈을 접어버려야 하는 분들도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살펴보시면 사실 이 9억을 넘을 경우에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해진 이러한 제도는 생각보다 꽤 일찍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2016년 7월 1일 이후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을 하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보증과 관련된 제도가 이전에는 없었던 규제죠. 분양가격 9억을 초과할 경우에 보증 자체를 해주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 이후부터는 분양가 9억을 넘을 경우에
중도금 대출 보증을 안 해주니까 대출 자체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뭐 레미안 원빌리에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가장 작은 주택형 46제곱미터의 분양 가격이 9억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공급으로 이번에 공급이 되는 전체 평형이 모두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주 시점에 가서 이 주택담보대출은 어떻게 될 것인지도 살펴보셔야 되겠죠. 주택담보대출도 거의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15억 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이것과 관련된 제도는 2019년 12월 16일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는 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새롭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15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 이러한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담보대출은 이제는 불가능해진 상태인 것이죠. 시세를 예측을 해본다면 현재 시점에서 뭐 바로 인근에 있는 반포 센트럴자의 24평형의 실거래가가 약 22억 원으로 거래가가 잡히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다면 레미안 원빌리의 가장 작은 평형 20평형도 입주 시점에 가서는 앞으로 3년 후가 되겠죠. 입주 시점에 가서는 최소한 15억 원은 초과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위의 평형도 마찬가지로 전체 평형이 15억 원을 넘어가는 정도의 시세로 이제 평가가 된다는 것이죠. 15억 원을 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이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은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현금 여력이 충분하신 분들만 도전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단지이기 때문에 거주 의무도 주어지죠. 입주 지정일로부터 시작해서 일정 기간 내가 반드시 거주를 해야만 합니다. 돈이 없어서 뭐 혹은 뭐 대출이 안 나와서 일시적으로 뭐 전세를 먼저 놓는다. 이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오직 현금 여력이 충분하신 분들만을 위한 그러한 단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청약 경쟁률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뭐 장애물이 있죠. 대출도 마음대로 받을 수가 없고, 특별 공급도 없고, 입주 이후에 거주 의무도 있고 해서, 자유롭게 지원할 수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과연 높게 나올까라고 좀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청약 경쟁률은 상당히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는 뭐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또 다음 강의에서 계속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한 가지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하게 빈번하게 이 레미안 원빌리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가정을 해보자면 증여거래가 꽤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2020년 1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한국부동산원에서 집계한 전국 아파트 증여거래는 8만 2천 건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수준이죠. 그 전년도 2019년도 동일 기간에 비교했을 때 41%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계속해서 아파트 증여거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시장 상황을 이해하시고 있다면 당연히 레미안 원빌리에 대해서도 자재분이 자금력이 좀 약하다면 당연히 현금 여력에 있는 부모님이 증여로서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라고 당연히 예측이 되는 부분이죠. 가장 보수적으로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분양가격 전체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냥 현금 증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당연히 그래야 하겠지만, 증여세 전체를 이제 완납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들어가는 총 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일까를 한번 따져보는 것이죠. 전용 59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예상되는 분양가 13억 6천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럼 과세가액은 현금 증여했으니까 그대로 다 잡아주시면 되겠죠. 직계존속에 대한 5천만 원 공제를 빼고, 과표는 직계존속에 대한 부분을 빼고 나서 한 13억 원 정도로 잡히게 됩니다. 산출세액은 2억 4천만 원에다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적용하는 40%를 곱해주게 되면 3억 6,400만 원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신고세액 공제를 빼주게 되면 최종적으로 3억 5천만 원 정도의 증여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현금 증여가액 13억 6천은 이제 부모님이 증여를 해주는 그런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가장 하단에 산출되어 나온 이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제분이 납부를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이 두 개의 금액을 모두 합치면 17억 원이 약간 넘는 금액으로 나옵니다. 이 금액과 전용 59제곱미터인 바로 인근에 있는 신축 단지의 실거래가, 현재 시세를 비교를 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역시나 반포 센트럴 자이를 갖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2억 원 정도로 가격이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죠. 증여세를 다 납부하고 이러한 형태로 아파트를 취득을 하게 되더라도 시세 차익 4억 8천 6백 이상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증여 방식이 아닌 그냥 내가 돈이 다 있어서 그대로 내 현금만 갖고 취득을 할 때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때는 뭐 9억 원 정도의 또 시세 차익을 예측을 하시면 되겠고요. 증여세를 다 납부한 이후에도 상당한 수준의 시세 차익을 예상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금 여력에 있는 분들, 뭐 부모님이 자제분에게 이렇게 뭐 증여를 해주는 이런 방식의 거래도 상당히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이러한 연유에 의해서 청약 경쟁률은 당연히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부분들이 또 있죠. 거주 의무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이고, 전매 제한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 레미안 원밸리 이후에 앞으로 남아있는 다른 강남권의 주요 뭐 재건축 단지를 비롯해서 다른 단지들의 분양가격,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다른 단지들은 어떻게 바라보셔야 될지 그 부분은 이어지는 시간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